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정근, 네, 나 사귀다 여자친구들하고 헤어지고 그러잖아, 그지? 네, 그죠. 여자친구한테 헤어져가지고 여자친구 생각이 나서 문자를 날렸어. 네. 답이 없어. 네가 전에 마담던 강남역 2번 출구에서 토요일 저녁 7시에 만나자. 답이 없어. 가서 기다려. 안 나왔어. 누구 잘못이야? 여자친구 잘못이야. 답을 안 했다는 건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만약에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100명이 있다고 생각을, 그 모든 거에 다 답을 할 수는 없어요.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얼굴은 안 찍을 거예요. 제 앞에 계시는 분이 아침에 성질을 좀 냈죠, 저한테. 수리해달라고 문자를 남겨가지고 저희가 판매인 것도 아닌데 제가 답장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들고 와갖고 네가 답장 안 했으니까 나는 갖고 왔다. 그건 안 돼요. 하루에 수십 명이 오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정이 딱한 것 같아서 보기는 할 건데, 저는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과 제 책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누는 쪽이에요. 그래야 장사를 하는 사람이 되겠지. 내 음식을 먹고 배가 아픈 사람은 내가 치료비를 내야 되겠지만 말로 못 이긴다 내한테. 장사가 20년이. 자, 봅시다. 직접 조립을 했는데 CPU가 뭐예요? 5900. 5900을 어디서 구했지? 전국을. 지금 뚜껑 어떻게 여는 거예요? 이거 위에 그냥 일부러 안 닫았거든요. 네. 아, 이쪽을 여는 건가? 그럼. 이게 뭐고, 이것도. 순행으로 달았네요? 물론 좋은 보드긴 하지만, 그래도 5900을 달 정도의 신경을 썼으면은, 모양보다는 성능에 좀 치중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알겠지만, 성능 위주는 아니잖아, 그죠? 실컷 순행 달아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도 바람이 들어가긴 하지만, 구조적으로, 그래픽카드, 이거 왜다안 달았어요? 케이블이 부족해가지고. 두개 또는 세개 달라 그래가지고. 세개다 달아야 돼요? 불이랑 이 키보드 보시면, 네. 넘나까지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디스플레이가 신호가 없다고 그래요. 요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파워 케이블 하나 안 달아도. 네. 메인보드 뭐죠? 570? 언제 사신 거예요? 최근에 사신 거면 바이오스 업데이트 돼서 나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11월 말에 간 건데, 보드만 미국에서 샀어요. 저런 한번 넣어보세요. 어떤 단추예요, 세개 중에? 볼게요. 야, 이건 정상이라고 봐요. 불 다락 들어오잖아, 그죠? 야, 미니파워네요. 물론 비싼 거를 샀겠죠. 몇 와트짜리죠? 750. 3080도 750에 되기는 됩니다만, 그 문제가 아니고, 멋을 생각할 게 아니고, 기능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다, 그죠? 이거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법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기껏 3080 이런 거 사놨고, 물론 메인보드 CPU에도 840 이런 게 있는데, 8만 거다도 작동을 해요. 88 있는데, 8만 거다도 작동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고성능에 자기 본연의 성능을 다 나타내 주려면은, 다 꼽는 게 국룰이기는 해요. 이왕 보드나 이런 거 샀으니까 줄 수는 없는데, 미니파워에 888이 다 있는 게 없던가요? 아, 있는데, 사기가 힘들어요. 조립을 하시면서도 지금 계속, 아,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이걸 하지 말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커스텀 케이블이 아니라서. 아, 이거 그래픽카드 어떻게 지? 어차. 아, 이걸로 했어요? NVMe 밑에 들어있는 건가요? 네. 여기 하나랑 뒷판에 한게 하고. 멋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는 한번 넣어볼까요? 뜨잖아요. 그죠? 파워예요. ID 보조 전원 있나요, 이거? 이거 사실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안 좋아요. 88이 개별선으로 있네. 있구나. 있네. PCI 익스프레스. 전원 한번 꺼보세요. 여기 있잖아, 여기 밑에. 이거 있는데 왜안 꽂아? 자기가 이거 안 꽂아놨고, 아침에 와서 커서리 뻥뻥 치고 말이야. 잘못했죠? 네. 이거 잡아봐요. 이거 꽂아갖고 화면 뜨면은 세팅 좀 하고 갑시다. 예. 아이고, 파워선을 그래서 놓고 가시고 커스텀 케이블 또 사놨어요. 아니, 아니, 사지 마세요. 이걸로 합시다. 만약에 되면은. 굳이 커스텀으로 붙여가지고. 이게 선정리가, 케이스가 작으니까 선정리가 좀 하게. 그걸 알면서 왜 이걸 샀어요, 케이스를? 원래 이 케이스가 아니에요. 지금 케이스를 주문을 해놨는데, 케이스가 안 와가지고. 그럼 누드 상태로 썼어야지.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니, 야, 이건 조립성이 너무 안 좋은데. 그리고 여기가 보드가 다칠 거예요. 힘을 못 받친다고. 아태욱이 없어갖고. 이게, 이거. 일단 부팅이 되는지만 확인해 봅시다. 미국에 살다 오셨어요? 아니. 아까 미국에서 왔다며. 일 때문에. 컴퓨터 부품 사놓고 격리 2주 하느라고 출장 때문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가서 살았잖아. 하루를 살던. 예, 그렇게 돼요. 자, 잠깐만 아직 누르지 말고 잠깐만 있어 봅시다. 될지 안 될지 한번 보고. 켤까요? 한번 켜볼까? 화면 들어오죠? 결론적으로 손을 하나 들고 자서 그런 거예요. 예, 요렇게 꽂아 쓰도록 하고, 한번 아침에 와갖고 문자 했는데 답도 안 하고 안 해준다고 성질 낸 거에 대해서 한 번 맞는 거예요. 예.
다른 분들 들으라고 하는데 본인 컴퓨터가 안 돼갖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건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내가 좀 유명하다고 해갖고 내한테 푸는 건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래요. 뭐 굳이 비호를 들자면 그런 거겠지? 예. 연돈이 너무 먹고 싶은데 연돈 돈가스 사장님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막 문자 메시지 남겨놓고 음성 남겨놓고 야 나 몇 시에 갈 거니까 나는 그거 먹을 거야. 그래갖고 누구나 사연이 있다? 우리 어머니가 그 연돈 돈가스를 꼭 한 번만 드시고 싶어 하시니까 그러고 우리 집 애기가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노? 그지? 나는 이런 진한 사연이 있었는데 야 니 너무한다. 이 정도 130명 중에서 하나 더 해줄 수도 있지. 이러면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라고. 그래 예를 해주세요. 나도 아까 아침에 막 그래 가길래 내가 그래서 뭐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멘탈이 그 정도나 됐으니까 이 상황에서 장사를 하면서 버틸 수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세요. 다른 것보다 앞을 날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이걸 뭐. 아 그래서 얼굴 안 찍었잖아. 얼굴 안 찍어도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앞을 달지 말라. 그래 잘못했다 하고 사과했으니까 앞을 달지 말고 주먹 보이지 봐. 주먹 보이지 봐. 이봐 보통 주먹이 아니야. 앞을 잘못 달면 큰일 나. 손바닥이 내랑 비교를 못해. 함부로 앞을 달고 이러면 길에서 만나면 큰일 나니까 앞을 달지 마세요.